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이땅 밑에, 지구 땅 속에, 태양계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이시는 거는 시계입니다. 예, 일반 가정집에서 쓸수 있는 그냥 아날로그 벽걸이 시계인데, 얘가 어느 날부터 시간이 조금 늦게 가고, 배터리를 바꿔도 이렇게 작동이 잘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금 분해를 하고, 여기 동그란 밑판을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는 거를 나사를 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풀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분초 빼고, 시초 빼고, 이렇게 시간표를 빼면 이렇게 시계 를 구동하는 이런 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계는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사실은 크잖아요.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여기 벽걸이에 걸을 수 있게끔 시계가 상당히 큰데, 이 시계를 구동시키는 거는 사실 보면 조그맣습니다. 가로 세로 뭐한 이렇게 한 3cm 정도 되는 겁니다. 가로 세로 3cm 정도는 되는 이 시계 모듈이 고장이 나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요거만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만 파는 것 같은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뭐 14mm가 있고 22mm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가격은 뭐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택배비까지 포함하면 뭐 5, 6천 원, 만 원면 7천 원이면 사는 거죠. 하기사 그런데 요즘 뭐 시계가 워낙에 이제 싸니까요. 시계 간단하게 조립된 거 아날로그 사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한번 이 배 운항하는 그 조타 핸들하고 비슷한 게, 이게 모양이 예뻐서 그냥 이걸로 그냥 요거를 사서 한번 교체를 해서 정상화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고장난 그 시계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새로 산 시계 모듈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한 22mm짜리 같은데요. 14mm짜리하고 같이 샀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시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일 세트가 있고요. 배터리를 이렇게 이제 넣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배터리는 요만한 사이즈죠. 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칩, 요 모듈을 고정하는 이제 너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조립을 해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시계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러면은 이제 새로 산 거, 요거는 이제 고장 난거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하고 배터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계 모듈을 조립을 하고 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뒤를 보시면 이제 이게 헐렁헐렁하죠, 지금. 네, 고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헐렁헐렁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고정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네, 여기 이제 튀어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워셔, 예, 워셔를 이렇게 지금 요 시계 모듈에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육각 너트로 이제 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계 표를 집어넣고, 예, 워셔와 볼트로, 참 너트로 고정을 합니다. 이제는 얘가 흔들흔들 하지 않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초침하고 이렇게 시침하고 이제 분침을 조립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분침하고 시침, 초침을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해가지고 지금 배터리를 이렇게 넣었죠. 네. 배터리를 이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초침이 전에는 찰칵가는 똑딱이 시계였는데 지금은 무서움으로 이렇게 뱅 돌아가는 그냥 시계가 예, 시계로 다시 환생이 됐습니다. 근데 밤에 딸깍딸깍 초침 가는 시계가 전격기에 들렸었는데 예, 이번 거는 예, 딸깍딸깍 초가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고요한 밤에 정막을 깨는 잔잔한 소리가 안 들려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요 좋다 예, 운행하는 큰 배에 좋다실 표시를 가지고 있는 이 시계가 외형이 아름다워서 그냥 쓰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시간을 맞추고서 이제 벽 완전히 조립해서 벽에 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